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지금 현재 제주도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. 이중섭 거리에서는 제주도 서귀포 올레시장이 가깝게 있고요. 또 이중섭 거리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서귀포 항이 있는데 거기 천지연 폭포도 있고 서귀포 잠수함을 탈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중섭 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중섭 거리를 한번 쭉 훑고 지나가겠습니다. 화면을 한번 체인지 하겠습니다. 체인지 화면. 네, 여기가 사람들이 좀 오는 거리인데 오늘은 정말 한산하네요. 이중섭 거리입니다. 네, 한번 쭉 훑어볼까요? 여러분들 제주도 한 관광 오신 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. 아, 여기서 이중섭 거리 어디 어디에서 뭐 기념품을 샀는데 뭐 샀는데 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날 겁니다. 한번 쭉 훑고 내려가겠습니다. 네. 여기가 내리막길이에요. 그래서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든데 내려갈 때는 쉽게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같이 살이 좀 배가 나온 사람들은 내려가는 길이 좋죠. 올라오는 길은 정말 정말 힘들어요. 밑으로 내려가서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될것 같아. 네. 이쪽으로 건너가 볼까? 차가 안 오는데? 차가 안 오죠? 아이고. 차가 안 오네. 예. 잠깐만요. 요 앞에 이중섭 그 생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생가인가? 이건가? 봤어. 이건 아닌데? 이쪽인가?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쪽은 아니고. 요 밑에 있다. 여기 초가집으로 되어 있나? 뭐 여러분들 잠깐 구경시켜 드릴까? 근데 못 들어가는 것 같아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?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?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말이 좀 헛나왔네. 이중섭님께서 살았던 생가인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정말 좋네요, 집이. 네, 잘 보셨죠? 네,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화면을 좀 칩니다. 네, 뒤에 이제 보이죠? 저는 현재 이중섭님께서 살았던 생가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남자 오재현TV의 오재현이었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, 딸랑딸랑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또 좋은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. 감사합니다. 징그러워.